성씨는 뭐야? 이가요. 이가? 바로는 상관이라 수다 이시는 가정의 곱명은 기주라 다 진가불이라 외가불이라 시가불이 삼불이에 다 오늘은 조상님이 오시고 다 자손은 나비가 이렇게 수정님한테 다 묻고자 하는 게 있고 답답한 간세가 있다 하여 다 만조상이 이렇게 따라두시고 다 집안 진중이라 우환이 가안이 있어 나서 다 이 집안 진중을 보니까 기관지가 전식이라 배장이 안 좋고 다 아파서 가지고 이렇게 집안 자리 모전으로 가신 조상님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시가부리를 놓고 보니까 내 주련의 반풍으로 가시고 네. 다 양의 부리를 놓고 보시니까 우환이 많은 가정이시다. 네. 다 10년 세력을 놓고 보니까 재수가 내가 몸을 바쁘게 놀았다고 하나 허사가 네, 될 시절이 되고 서글프다 이제는 더덥다 그러신다. 그러시니 이렇게 내 집안 진중에 내 진가부리로 다 몽상을 입으시고 다 이렇게 아파서 가셨다 기관지가 안 좋으시다 대장이 이렇게 안 좋으신 아버지가 응? 오늘은 이렇게 자손을 찾아 따라 들어서 우리 곱명기주님이 요즘 들어 마음이 울컥울컥 하시다 앉은 자리도 떠났고 직업 간세도 불편한 간세가 들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아서 맞아요. 내가 은은공론 할 곳이 없으니 다 신령님 안전에 찾아 들었다 그래 응? 그러니 올해 무술년은 어떻게 넘어가셨냐 네, 작년 시절도 그렇게 편친나는 시절이 되고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으려고 이별의 사별이지 내가 이렇게 관수가 늘어지고 내가 이렇게 일부종사를 못하신다 이부종사를 못하신다 다 인덕이 없으시다 네, 인덕 없다 내가 옆에 갖다 놓으면 내가 뒷다까리를 해야 하고 맞아요 애기 같은 서방이 되신다 그런다 응? 어떡하니 내가 절간에 있는 비군이 아니시냐 내 사주팔자 드높아 그러시니 어떡하냐 그래 무당은 아니시다 네 응? 네 내가 꿈짜리 몽사는 맞을지 모르고 직감은 있을지 몰라도 네, 직감 네. 내가 무당은 아니야 네. 이 집안에 공을 들이고 살았던 그런 가정을 맞으시나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서 생업을 하고 네. 그러라는 수전인데 아깝긴 하시다 다 유년 시절을 보니까 언덕이 없어 네, 맞아요 내가 공부를 해서 선생님의 길을 가야 하고 그런 욕심도 많아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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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러더니 방황이 들었다 얘기 때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꼬인 듯하고 네. 첫 인연자가 잘못되니까 줄줄이 인연자가 잘못되나서 네. 내 살아가는 게 사기야 힘들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해 사랑도 돈도 다 싫은데 새로 시작하시란다 아, 네. 올해 무술년 수산한 시절 내가 터전 편안하게 앉아놓고 직업관세 안정하셔서 내년 기해년 운세를 놓고 보니까 네. 내가 열심히 하면 금전은 또 모으는 재주가 있어 좀 아끼고 알뚜랑지게 모아놓으면 단놈이 썼어 금전이 지네발이 달렸다 그러니까 금전이 정점을 치질 못해서 내가 문서를 쥐었다 하더라도 오래 지탱을 못하는 시절이 되어서 다 정리를 해버리는 시절이야 작년 지금 2017년 네, 18년은 저도 그 생각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올해까지는 정리를 다 쳐서 새로 가잔다 손에 재주가 좋구려 옆옆에 꼼꼼해 자네가 그래요? 응 그런데 내가 성정은 급해놓고 불같은 성정이다 이 시민 네, 가정을 놓고 맞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할아버지도 불호령이시다 네 맞아요 상다리 뒤집어지시나 네 맞아요 저희 아빠도 좀 그랬었어요 그 내력 어디 가시겠니 할아버지가 관량이시니 네. 아버지 쫀쫀도 마찬가지신데 하는 일마다 실패 수가 많아서 아빠가 좀 그랬었어요 그러보니 따라 사는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으셨겠나 그래 네 맞아요 어머니가 가장이 되셔서 집안을 꾸려가는 형국이 되셔서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 어머니 가여우시고 가신 아버지 망제 가여우시다 네. 그 아버지 심성은 사람이 남의 거 모듬쳐 오신다 아버님이 맞아요. 분수대기 마냥 내 걸 퍼줘서 그러시지 그래놓고 내 걸 주고 한이 많은 아버님이 네. 오늘은 이렇게 갈 길을 못 가셔서 어? 아버님이 네. 망생 끝나고 가셔야 되는데 구천을 헤매는 격이 되신다 그래 근데 제 꿈에 이렇게 몇 번 나타났었는데요 그때가 되게 환하게 웃고 그래서 아버님이 왕래를 하시니까 머리 수전이 어려우시고 네. 어지러워
그리고 반쪽 어깨도 이렇게 아프고 네. 목이 갈갈한 수전이 드신다. 그리고 이렇게 편두통이 자꾸 들어. 네, 편두통 있어요. 그리고 배앓이가 자꾸 드는데 네. 이거는 우리 자손이 아버님이 좋은 데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고 여기 있는 무당이 볼 적에는 네. 아버님이 이제 1년 쌍이나 벗으셨을까? 응? 그러신데 아버님이 3년 달까지는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시라 네, 네, 네. 다 이렇게 자손은 나비들이 십실변에서 왕생극락가시라고 교환은 정성을 했으면 좋았으련만 네, 그 못해드렸어요. 그걸 못해놨으니 네. 어떻게 평쾌 가셨겠느냐 그래 네. 내가 먹을 전이 없어도 적게라도 아버님 전전에 효하셔야 한다 네. 응? 네. 내가 다른 거 뭐 있겠니 내가 이게 부모 전전 선택을 못한다고는 하나 그 아버님 전전 보면서 이렇게 사랑도 많으신 분이야 불같은 성정이긴 하시지만 네, 그렇지만 내 맘대로 안 되시니까 성격이 그 모양이 되셔서 네. 그러니 자손들 때로는 한때는 원망하는 시절 아니시겠느냐 그래 네. 내가 아버지 자리를 편하게 못해놓으니 자손들이 명예나지 않고 영화를 못 났다 그래 네. 마음에 갈등도 들고 네. 많은 걸 주시지 못하고 가셔서 자손들 자손들 힘드시단다 그 아버님이 네. 평계 자리를 못 잡아놓으셨대 아, 네. 응? 네. 그래도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름 사랑이 있으신 아버님 네. 오늘은 평계 가서 왕생극락 가시라고 길 가르셔야 된다 아, 그래야 네. 우리 곤명 기주가 몸수가 말고 자네가 몸만 막잖아 네. 아유 열심히 일은 열심히 한다 그리고 이렇게 폐가 안 좋으시지 않니 가시 시절에 네. 응? 네. 그러니 자네가 가슴도 답답하고 응? 입은 바짝바짝 마르시고 아, 네. 그러니 몸이 안 맑아 정신을 빼놓고 사는 듯해 흐릿해 요즘 네 요즘 좀 그래요 그러니 이런 목덜미도 뻣뻣하지 어찌 사셨냐고 그래 지금 맞아요 응? 그러니 다른 거 없으시다 허리도 한쪽으로 이렇게 안 좋으시고 팔대기도 이렇게 네, 안 좋아져 네, 맞아요 아유 린 거를 꽂고 있고 병석에 누워있다 보니까 어지럽고 가시기 전에 글적여서 잡수시질 못하셨어 네. 이 양반이 삼키질 못했다 얘기야 저희 아버지가요? 응. 네 맞아요 그래서 목이 편도가 이렇게 부근득하셨어 네, 그러니 원이지고 한이지시지 않냐 자손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시고 나니까 그립기도 하고 원망보다는 네. 죄스러운 게 많으시죠 네, 너도 성질이 지랄이다 아버지만 뭐랄 게 아니라는 거야 네. 네가 네 인생 바꿨지 부모 탓하지 마라 그래 예, 예? 안 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지. 네. 2년짜리 애기 때 잘못 2년이시니까 꼬여가는 수전. 네. 올해 무술년 얼마 남지 않으셨다. 네. 기해년 운세는 더 나으시니 초석을 놓고 갖고 새로 가시란다. 네. 그리고 자네가 또 일하면 열심히 해 죽을 똥살똥. 네. 앞만 보고 가는 네, 사람이야. 네, 그런 스타일. 그렇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은 없어 자네가. 네 맞아요. 그냥 우직하게. 그래서 금전은 네. 내가 움직이는 만큼 금전은 온다. 이제는 어수선한 거 정리가 다 돼가는 시절이니까 네. 내 돈 뺏어 빨럼도 정리가 되고 네. 내가 금전 벌어놓으면 내 목구멍보다 너의 목구멍에 가는 수전들이야 네. 응? 그러니 마음이 약해서 안 해야 한다고 해놓고 또 하는 거 반복되는 시절도 10년 세월을 놓고 보니까 빵이야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잘라졌어 이제 아. 이제 정리가 되는 시절이어서 작년부터 올까진 정리 쓰는 수전이야 네, 네. 그랬으니 이렇게 기회는 올해 무술년은 그냥 가시란다 네. 내년 시절 정월이 넘어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대장이시다 전인간 만인간 인간열이 마시면 죽으시겠다 그래 네. 내가 외로운 놈이니까 네.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냐 네, 그래 너무... 그럴 때 웃음이 나와 즐겁기도 하고 네. 어? 근데 이 집에는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큰 꽃보다 들꽃 같은 거를 좋아하시니 잔잔한 거를 모르겠어요 엄마랑 저는 솔직히 친하지가 않아서 그냥 저는 엄마 어머님 성격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성격은 똑똑하신 성격이셔 네 맞아요 고집 세시다 네 맞아요 그 어머님이 이렇게 자궁수가 별로 안 좋으시고 아 맞아요 응? 맞아요 이렇게 병원이 병역수가 많아. 네, 엄마가 좀 아파서 지금 많이 힘들어. 그래서 좀 위험수비야. 응? 네. 그래서 여기 사자쯤 물리셔야 된다. 오늘은 네. 그래야 식구별로 몸수가 막지. 몸이 맑아야 사업도 하고 내가 움직여서 먹을 점을 늘려가는 거고. 네. 자네는 그래도 금전 떨어지지 않아. 네. 그런가요? 어떤 일? 금전 없으면 안달이나 지랄이나 불안해서 못 살아? 어 맞아요 자네는 뭐가 나갈 것도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네 맞아요 그거를 딱 주먹구구로 못 산다 얘기여 그래서 몸땡이를 아끼진 않아 네 그럼 내가 보니까 네. 열심히 노력형이고 자네가 네. 무인도 가도 뭘 만들어 갖고 팔고 네. 자네는 이게 참 이력도 좋아 혼자만이 잘 놔두면 잘할 사람이다 얘기여
근데 글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발판으로 뭐 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동안은 그냥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네. 응? 네. 그리고 자네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남한테 굳이 싫은 소리는 못 하시는데 그럼 네. 옷 가열질 때문에 문제다. 네. 인간이 한번 거짓말을 하잖아 그 사람을 못 믿어. 네 맞아요 저는. 응.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은. 자네가 뭐가 나 있는 성격보다는 성격이 너무 대나무 같은 성격이다 네, 보니까 대쪽같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살아가기가 버겁지 그 성격으로. 네, 응? 네. 그래서 나는 대장이야 내 거 해야 돼. 네, 좀 그런 얘기는 좀 듣기는 했어. 내년 수전에 내 거 하시란다.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작은 금전으로 하게 일러줄게. 네, 네. 자네가 뭘 하든 간에 네. 아주 오기장도 있고 정신력도 멘탈도 강해 이 사람아. 아, 이제 좀 그런. 어디다 갖다 놔도 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네. 지금 가진 게 금전이 들들하다 하더라도 네. 자네 금전은 안 떨어져. 금전을 안 떨어지게 하지. 어떻게 계산? 왜냐면 돈 때문에 네. 자네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포기했던 경제관이 일찍 썼어 아기 때부터. 네,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다부진 사람이야. 네. 단 내가 인간의 덕이 없어 놓으니까 가슴에 서러움이 많고 인간을 못 믿겠는 것도 많고 그래서 외롭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긍정 마인드 참 좋아. 네. 그런데 긍정 마인드 가진 척만 하는 거예요. 네, 제가요? 남한테 나쁜 인상 줄 거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나 혼자 해결을 하고 혼자 독백을 하면서 그러고 살아 보니까 누가 해결해 줄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아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옆에서 조언해 주는 것도 그래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엔 다 어지럽고 얘기하니까 다 어지럽다 인간들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요즘 들어서 말 수도 그렇고 네 말하기 싫어요 네. 눈을 마주쳐도 의미가 없어 요즘 네, 좀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혼자 놀기, 혼자 생각이 많은 시절. 근데 혼자 있기 너무 싫어요. 쉽게 싫은데 인간들하고 나하고 레벨이 이렇게 이게 코드가 안 맞으니까 싫다고 지금 네, 현재. 맞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우는 공는 생각이 많아. 올해는 이렇게 이사 이동도 아니 되시겠다. 근데 올해 저 7월 달에 이사했거든요. 벌써 했어? 네, 네. 그때는 해야 돼서 저 방향은 보셨나? 아니 그거. 마구잡이로 갔지? 네, 그냥 그냥 갔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수며 이별수며 금전의 손실이며 네. 내가 하는 것도 일이 정리가 되는 수전도 새로 가는 수전들이에요 지금. 네. 음력은 9월 상달 되며 내 갈 길이 네. 자네가 먹고 노는 거를 네. 걔 일주일을 못 놀아 이 사람아. 천불이나. 네. 저도 좀 그래. 근데 솔직히 지금은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긴 있어요. 아, 있는데 그렇게 네. 오래 못 놀아? 아니 저는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쉴 수는 없어요. 새끼들은 둘인가? 네. 왜? 아니요. 왜? 아니 너무 잘 아셔서. 점을 이렇게 보지. 아니, 응? 네. 근데 큰 놈은 그거 아유 융통성 없다. 고집쟁이 날카롭다. 네 맞아요. 감당하기 어렵겠다. 아니 그래서 걔도 지금 조금 네, 힘들어요. 네. 엄마가 못한다 걔. 아. 그리고 배앓이도 들고 예민하다 그거. 네 예민해요. 그리고 비염이 있나? 콧속이 이렇게 안 망해. 큰애 둘째 다 그래요. 자네도 있어요. 그래요. 콧속이 물 네, 먹은 네, 것 같고. 네네 네, 좀 응?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쪽으로 편하지가 않아. 네. 그리고 기관지도 안 좋고 기관이 안 좋아요. 큰애도 편도 안 좋고 안 좋아요. 그래도 작은 놈은 좀 염려하다. 네, 걔는 좀 같이 예민하기는 하나. 네, 예민해요. 그래도 성정은 엄마를 많이 닮은 듯해서 네, 그 놈은 네, 둘이 저랑 좀 비슷하다. 많이 닮은 듯해서 네. 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어린 자손이 마음이 이렇게 진중한 것도 있고 양보하는 것도 있고 네 맞아요 헤아리는 구석에서 큰 놈은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비가 돼 두 자손을 놓고 네, 봤을 맞아요. 적에 맞아요 그 작은 자손 같은 경우에는 줄여 쓰고 아껴 쓰는 것도 한 그거 같아 네 잘해요 그거 잘해요 응? 큰 놈은 생각이 없어요. 또 날라 그냥 주머니 네, 대로 그냥 끝나. 네, 걔는 영원히 맑은 친구야. 아... 그래서 그 놈은 나랑 밥 먹으면 좋고 선생님 길로 가면 좋다. 둘째? 큰 놈. 크네. 근데 공부가 뒷전으로 훌렁 넘어가는 맞아요. 게 검은 건 글씨야. 네. 점점 더 그래 그게 마음이 살라내진다는 얘기라는 거야. 보니까 이렇게 그 신랑 쪽을 보니까 강경화에 간수가 안 좋은 집이 돼서 복수가 차서 가신다 그 집은.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간수가 안 좋은 집이야 그 집이. 네, 뭐. 그리고 그 집은 무슨 놈 항아리가 그 집은 말술이구나 말술. 네. 도가지에다 빚어먹고 여섯대도 그분 예전에 뭐 하셨다고 응? 하긴 했었어요. 예, 들었어요. 도가지가 왜 이렇게 많아 양조장하듯이. 이 집 했었대요 예전. 그래? 네. 이 집안은 그러다 보니까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집이야. 맞아요. 응? 맞아요. 그러니 사람이 계획성이 없어 보이지 자네는. 너무 없어요. 예, 맞아요.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헤어졌어요. 근데 큰 놈은 잘 키워라. 잘못하면 그 집 피가 있어서. 자손이 계획이라든가 네. 작은 놈 보니까 경제관이라든가 줄여 쓰는 것도 괜찮다. 네, 네, 다부지기도 해. 네. 근데 자손들은 보니까 큰 놈은 성격만 이렇게 가다듬어 주셔. 그리고 이 집은 백내장에 당뇨에 합병증이 있다 시댁으로. 그래서 눈에 백내장 끼가 있어 눈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집이야. 응? 네. 저 자손 하나가 눈이 이렇게 변치가 않으셔서 네. 이 시력이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들어와.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난다. 네. 안과 가서 이게 시력 조절해서 맞추고 식은땀이 벌벌 나 성질이 지랄이라 자손이. 네, 맞아요. 그쪽에도 그런 예 네, 맞아요. 성질이 얼마나 지랄이면 땀이 날 정도냐. 아버님, 자손 잘 키우시란다. 예, 아버님이 예, 좀 그런. 그래서 오늘은 점사 내용이 그래. 자네 죄수문이나 사업 금전문 걱정하시지 마라 그런다. 고생이 오래 무술련 들어서. 다 이렇게 그 마무리하는 단계가 들었고 네. 내년 수점 놓고 새로 가자고 하시고 네. 그런데 이렇게 어지럼증이 들고 그분이 오듯이 네. 꼭 무당처럼 와 띵 머리가 어지러지란 게 네. 무당은 아니야 네. 인간만이 열입하면서 사업으로 금전을 벌어먹으면 돼 네. 조상이나 아버님 만세도 나가시라고 천도반이나 잘하셔 그러면 몸으로 흔들리는 거라든가 지금 마음 불안하고 울적울적하는 거 괜찮으시다 아, 네. 또 물어보실 거 아, 그런데 이제 둘째가 지금 그 이제 걔가 경찰행정학과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형사 쪽으로 갈 건데 혹시 이제 공무원 그것도 공무원이라서 좋아. 괜찮 그게 될지. 괜찮아. 자손 이 자손 다부진 자손이야. 형사를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할 수 있을지. 괜찮다고. 아, 큰애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할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이 친구는 한 몇 년 더 방황하게 내비둬. 아, 자기도 좀 그 얘기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창의력, 창작성. 그리고 한 자리에 못 앉아있네, 이 친구. 얘가 그림 했거든요. 밥밥은 먹으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네. 작가라든가. 네, 그림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너한테 지적질 받아가면서 못 있어. 네, 맞아. 그거 싫어하겠네요, 맞아. 아, 여기서 지금 애기가 선택이죠. 맞아요. 아, 야.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같이 하고 네. 세부적인 얘기는 또 하셔도 되고 예 알았어요 아무것도 못 물어보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 네,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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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네, 네. 오늘은 점사 내용이 그러니까 네, 네, 어? 네. 해서 몸이나 건강하면 되지 그리고 자손 잘 되면 될 거 아니야 네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 네. 그리고 자네는 금전 난 걱정 안 해 응? 어디다 갖다 놔도 먹고 살아 그리고 가난하게 살지 않으니까 걱정하시지 말한다 내년 운세 괜찮다. 알았죠? 네. 네.